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일선은 아닌가 봐. 세월호까지만 고쳤어도 짱짱. 아. 네게. 미션 주세요, 미션. 미션 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이제 취자도에 들어온 지도 5년 차고, 취자도에서 낚시를, 처음엔 찌낚시를 하다가, 이제 돌돔 원투에 빠져서 돌돔 원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돌돔 원투를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어가 가끔 나와요. 예, 전복이나 소라를 먹고, 예, 문어가 가끔 나와요. 얼마 전에도 문어를 3kg 정도 되는 거를 끌어올렸는데, 아, 들어올리다가 떨어졌어요. 뭐, 찌낚시 하다가도 문어를 잡아본 적이 있고, 문어를 가끔 잡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돌돔이 너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취자도 쪽은 난류가 받지 않아가지고, 돌돔이 아직 좀 늦어져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를 봤어요. 아니, 저처럼 낚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국내 최초로 문어 원투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어쩌다 한 마리씩 걸리는 그런 문어가 아니고 그냥 문어만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 그러실 겁니다. 주전자 뚜껑에 구멍 하나 뚫었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뚫고 나니까 와 내가 저 생각을 못했지 할 거예요. 지금 공개하면 여러분들 와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하실 겁니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튜버 캔낚새끼 핫독식 문어 원투 타고 낚시입니다,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타고 낚시입니다, 타고. 이제 감 잡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고등어를 넣는 거예요. 이제 감 잡으셨나요, 혹시? 여기다 고등어를 넣어요. 이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밑에도 60호 봉도를 이렇게 달 건데 여기다가 달고 떨어질 수 있게 여기다 위에다 바늘을 또 달아줄 겁니다. 30창 바늘, 풀치기 바늘이죠? 요 세 개, 30창 바늘. 요 30창 바늘을 예, 드문드문 달아줄 거예요. 문어 바늘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휴자도는 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것도 갱신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불현듯 생각이 난 게 아니고 항상 아, 낚시를 연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뭐 느닷없이 뭐 담배 피다 생각나는 게 아니고 문어는 어떠냐면 감 싸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 주위에 바늘만 달아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바늘 많은 삼시창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띄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왜 내가 저 생각을 못했지? 딱 안 드세요? 똑똑하대. 똑똑하죠? 와,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하실걸? 이런 식으로 채비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문어 이렇게 주변, 이게 주변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먹이를 보는 순간 올라탄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기발한 생각이에요. 지금 놀래는 분들 많아요. 오빠들 기발한 생각 같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전자 뚜껑에 구멍 하나 뚫었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못해서 뭐 발전이 없었다고. 뭐가 분리가 돼? 얘랑 분리돼도 상관없어. 바늘은 분리가 안 되잖아. 어차피 바늘에만 묶어 있으면 되잖아. 봉돌도 떨어지게끔 해놨어요, 다. 원줄 16호요. 돌돔 할 때, 돌돔 칠 때 하는 거예요. 돌돔 칠 때 하는 거예요. 문어가 못 끊어요. 어저께 지라기하고도 통하면서 프로들하고도 검증 받은 얘기예요. 다 가능하죠, 이거. 문어의 습성을 알면. 아이고, 방구석 낚시꾼이 무조건 가능할 듯. 무조건 가능하죠. 어쩌다 원투에 걸리는 그런 문어 낚시가 아니고 이거는 문어만 노리는 거지. 이게 원투 낚시 뭐 갯바위 가서 해놓을 때 앞에다가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네. 아마 유튜브 올라가면 이거 만들어서 판매할 거예요. 어부들이 돼지비계 갈고리하는 방법 원투에 적용돼서 새로운 장르가 될 듯하대. 그게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카고를 왜 밑밥을 넣을 생각만 했을까요, 그죠? 그렇죠.
낚시꾼님. 아, 이 삼지창 바늘이 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밑걸림이 너무 심하죠. 예. 먼저 특현 내재. 얘 원줄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늘까지는 안 터지고 카고는 터져도 상관없죠. 바늘이 안 터지니까. 그리고 바늘은 돌에 달려 있으니까 얘도 터질 수 있게끔. 오케이. 자, 이제 넣어볼게요 미끼를. 자, 미끼는 정갱이. 자, 왜 이걸 쓰냐는데 없어요. 이것도 작년에 얼려놓은 거 괜시 찾았어. 없어요. 작년 거. 작년 거 찾았어. 없어. 이거 이렇게. 딱 한 마리 들어가네, 작은 거. 고등어, 정갱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하냐면 테트라 옆에, 우리 보면 테트라에 구멍들 장어 잡는 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취자도는. 테트라 옆에만 닿으면 돼. 이 내항이나 문어가 거기 많거든. 개들이 잔뜩 붙을 것 같다고요? 개들이 붙어도 들어가 먹질 못해. 그렇지, 들어가지 못해. 카고 안에 있기 그렇지. 때문에. 또 개들을 먹으려고 문어가 들러붙겠지. 개들이 먹고 있으면 문어가 개를 먹으려고 들러붙겠죠. 자, 낚싯대는 JW 피싱의 서프잇 550입니다. 돌돔할 때 쓰는 거고요. 닐은 시마노 AK-11이고 원줄은 돌돔할 때 똑같이 16호, 모노 16호, 썬라인 16호고 거치대는 JW 피싱의 서프 스탠드 18053으로 해갖고 안전하게 붙여볼게요. 갑니다. 여기 바로 옆에다 친다, 보세요. 바로 옆에다 친대요. 여기. 아, 바로 여기 앞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텐션 잡고 내리는 거죠. 텐션 잡혀있죠? 밑에 이거 받쳐주는 거. 이 낚싯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 하나 뚫었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다 따라하잖아요. 다 그렇게 나오고 냄비 뚜껑에 구멍 하나 뚫은 거. 네. 똑같아요. 이렇게 던져놓은 끝이에요. 그럼 이것도 건들면 초리때 딸랑딸랑하니? 당연히. 문어가 어떤 거든 높이 달아서 툭 때리기도 하지만 문어는 어떠냐면 쓱쓱 끌잖아. 쓱 가던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팬분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걸.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 갬나세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멘트가 사기꾼이라는데? 자, 오늘 문어를 기원해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카고! 워터! 문어 넣어주십시오! 받아보지! 받아보지! 감사합니다. 대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취자도에 제가 광어를 생미끼로 80 광어를 잡았잖아요. 근데 누어로 하면 광어 더 많이 잡지 않냐 그러는데 누어로 실질적으로 와갖고 내양에서 누어를 쳐보면 이래서 안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바닥 긁는 누어를 할 수가 없어. 취자도가 대부분이 미역 같은 거 몰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던지면 바로 걸려요. 문어 누어를 던졌어? 그럼 바로 그냥 몰이나 이런 것들에 감겨서 못 땡기던가 그런 거 다 긁어져. 그러니까 문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낚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멀리 던질 수도 있고, 그쵸? 여기 밧줄이 있어서 지금은 한 대로 하지만 다른 데서는 외항에서는 뭐 두 대, 세 대 막 이렇게 던질 수 있죠. 뭐 멀리도 칠 수 있고, 그쵸? 오늘 뭐지? 참치김치찌개, 아우, 참치김치찌개 진짜. 야, 안 끓여봤는데. 오늘 나오면 참. 뭐 며칠 해야지 나오시면. 진짜로 참치김치찌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끓여보고 안 끓여봤다. 고등학교 때 끓여봤어요. 파김치김치찌개. 제가 좀. 파김치밖에 없었어요. 시켜. 있지! 있지!